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To be perfect, 온전하라.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온전한 삶. 온전이란 말은 완전한 삶 또는 완벽한 삶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여러 가지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을 안 먹었던 것이 그것이 저에게 막 의가 되듯이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 영어로는 퍼펙트, 완벽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온전함, 완벽함은 이런 것들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것을 뜻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남 집사님을 앞으로 장차 얻을 남편의 이상형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구김살 없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의 온전함의 기준, 퍼펙트한 사람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어떤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입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 되고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많은 구약을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온전하라.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했던 몇 가지 음식을 안 먹고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창조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온전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괜히 우쭐해집니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범했습니다. 그 하나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다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실수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돌이켜보면 실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청년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할 때,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리고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절제했던 모든 음식들을 먹지 않았을 때, 마치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시내버스를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안에. 근데 내가 너무 거룩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그 시내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막 죄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몸과 몸이 닿을 때 그들의 죄가 나한테로 막 묻어오는 것 같아. 오물이 묻는 것처럼. 그래서 시내버스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나는 그때 거룩하다고. 시내버스에 내려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거룩함이 저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죄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내가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신 감사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의롭구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율법은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거냐? 율법이 나,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것이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씻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율법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일반 죄인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지금 당장 사형언도를 받아야 할 만큼의 극악무도한 괴수구나. 죄인의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모세 율법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세 율법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설교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두 제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시가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지서, 시가서는 무엇에 관한 기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전체를 암송해서 필사하고 율법 전체를 암송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10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의미로 1절부터 10절까지 12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만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도덕성이 아니다. 너희의 윤리가 아니다. 너희의 사회성이 아니다. 너희의 인격이 아니다. 너희의 율법을 지킴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된 계명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 법칙입니다.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이 비밀을 깨우쳐라. 비밀을 터득해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가 마음에 떠올랐을 때 필기를 하는 겁니다.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쭉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거기서 뭐가 파생되고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보홀이 되면 오늘 메시지를 전한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 질문하고 암송하고 묻고 암송. 오늘 설교에 나오는 설교 말씀들입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에 계속 읽습니다. 암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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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송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책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찢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불태워보세요. 성경책을 버려보세요. 버려보세요. 한국에서 그 지하교회를 정리하면서 그 옛날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그거를 한몇 박스를 제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찢어놓은 것도 있고 옛날 성경, 옛날 찬송가 그거를 뭐 신주단지 그뭐 신주단지처럼 못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 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거 성경책 버려도 돼요? 예, 버려도 됩니다. 성경책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성경책의 내용이 내 안에 각인될 때. 내 안에 담겨질 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다닙니다. 물었어요. 성경책을 왜 놓고 다니느냐? 뒤에서 누가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냐? 성경책 만 권을 쌓아놔도 성경책이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연구하여서, 연구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터득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터득된 말씀, 암송한 말씀, 그걸 늘 묵상하는 말씀. 저희가 예배 시간에 교독문을 매주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만 암송을 해도 우리 1년이면 12구절, 12 주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성경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약속인데, 내가 약속의 증거,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너 약속을 꺼내봐라. 약속을 꺼내봐라. 내가 준 약속을 꺼내봐라. 성경책 안에 있는데, 아니, 성경책 말고, 내 안에 담겨진, 너의 신비에, 너 영혼에 담겨진 말씀을 한번 꺼내봐라. 과연 우리는 얼만큼 꺼낼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오리쳐야 됩니다. 주제에 따라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에 꼬리를 물고, 그 말씀에 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해결이 되고, 답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안 돼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온전하심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읽습니다. 뭐, 이게 다 암기했다라고 해서 내가 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가 내 안에 말씀을 담으려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겁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죠. 신앙생활이 뭐냐?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에 목회하며 설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뭐냐? 종교적이냐? 종교성이냐? 추상적인 종교성이냐? 많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뭐냐?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각인된, 내 안에 담겨진 구체적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책 전체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줄을 긋고, 노란 줄을 긋고, 파란 줄을 막 긋고, 그렇지만 밑줄 긋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내 안에 어떤 말씀이 각인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경책이 다 불태워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환란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각인된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는 약속,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수 있는 약속,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가지 지킴으로 인해서, 몇 가지 행동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될 때,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